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서 탈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와주고 있죠. 진짜 밀릴 때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모습이 3일 동안 나오더니, 아,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진짜 그말 그대로 진짜 그 끝자락까지 갔다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다만,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 주가 아니죠? 그저께 지수가 양봉이 나올 때, 얘도 양봉이 나왔고, 어제 지수가 음봉이 나올 때, 5일선을 깰 듯한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양봉 나오니까, 또다시 양봉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좀 움직임에 같이 연동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조금 살짝 조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얘또 음봉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라인 지지 라인 최종적인 지지 라인을 지키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적인 저항 구간이 21선이라든지 27,500원이라든지 이 언저리 구간에서 터치가 닿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것과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터치하고 꼬꾸라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의 지지 라인이 지지할 수 있는 확률이 뭐 70%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이 지지 라인의 지지가 될 확률은 뭐8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올라가는 도중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첫 번째 고지를 한번 좀 터치를 하고, 아니면 탈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코로나 이런 쪽으로 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예, 코로나보다는 일단은 뭐 프로바이오스틱이라고 해서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장,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그쪽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를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확실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출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탈모 화장품이죠. 예, 특수 화장품인데, 그게 혹시 뭐 유럽에서 잘 된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주도 또는 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바이오니아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어진다라고 했을 때, 유럽에 뭐 독일이죠.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민간 기업이 승인이 됐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인정을 못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탈모 화장품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탈모 화장품이 유럽에 출시가 된건 아니지만, 그 출시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거기에서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니아 지금 이 자리를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예, 새로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서 실적은 개선이 될 거고, 실적은 더 향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추세를 돌려 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얘가 거의 10만원짜리였거든요. 98,8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밀렸던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뭐 9월달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밀렸거든요.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돌려나가려고 하면서 3만원 라인까지 돌파한다, 그리고 그 돌파하는 모습에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가는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7,500원, 그 다음에 21선, 여기 라인 구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뭐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놨죠.
저희 검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돋보기 모양이에요. 클릭하시고 뭐 허브경제TV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따로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랑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가감 없이 저희가 몇 점 몇 승 몇 패 이렇게 갖고 수익률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5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요거 챙겨서 저희랑 함께 하면 2022년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 뭐 채널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